4월 2일 1시간, 그 다음에 4월 7일 1시간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대칭 키 방식과 데이터를 비밀성을 유지하게 하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할 내용은 먼저 그 과거에 해왔던 그 암호화 방식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보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 다음에 이 과거에 해왔던 이 암호화 방식은 비밀키를 찾아내서 공격하는 방식이 이 브루트포스 방식의 공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트포스 방식의 공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칭키 암호화 방식의 기술이 상용화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그 모델이 나오게 되는데, 그 모델이 피스텔 사이퍼 스트럭처, 그래서 이 피스텔 암호화 모델을 사용해서 그 대칭키 암호화 방식의 제품을 상용화 시스템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스텔 사이퍼 스트럭처에 담겨 있는 그 대칭키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 해왔던 그 암호화 방식의 원리를 보면은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대칭키 암호화 방식의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왼쪽 파트, 오른쪽 파트 그림을 나누어서 보면은 왼쪽 파트는 플랜 텍스트 평문을 인풋으로 들어가서 그 인크립션 알고리즘 DES와 같은 그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키, 비밀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퍼 텍스트가 만들어지고, 그 사이퍼 텍스트 형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사이퍼 텍스트를 수신하는 측에서는 똑같은 키로 암호화를 할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키를 사용해서 디크립션 알고리즘, 복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복호화를 하게 됩니다. 이 복호화 알고리즘은 인크립션 알고리즘, 암호화 알고리즘의 역순서로 진행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키는 동일한 키를 사용하고, 복호화 알고리즘은 암호화 알고리즘의 역순서로, 반대 순서로 진행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복호화에 의해서 평문이 이제 유도돼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어서 보내고, 그 암호문을 받아서 복호화해서 평문으로 바꾸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주의할,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와 복호화에 사용되는 키가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 첫 부분으로 가서 우리가 암호화 구조라고 하면은 이때 인크립션이라는 것은 뭐 디크립션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암호화 구조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성분은 첫째 평문, 뭔가 대상이 있어야 암호화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크립션 알고리즘,
암호화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밀키, 시크릿 키, 비밀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이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보내기 위한 사이퍼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이퍼 텍스트를 똑같은 비밀키를 이용해서 복호화를 하는 디크립션 알고리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칭키 알고리즘에서는 다섯 개의 성분으로 구성되는데, 플랜 텍스트, 인크립션 알고리즘, 시크릿 키, 사이퍼 텍스트, 디크립션 알고리즘,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더 이야기하면은, 인크립션 알고리즘과 디크립션 알고리즘은 동일하지만은 진행되는 순서가 서로 반대 순서로 진행된다는 것. 그러니까 디크립션 알고리즘은 인크립션 알고리즘의 반대로 과정이 진행된다는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비밀키에 있어서는 이게 대칭키 암호화이기 때문에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와 복호화에 사용되는 키가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립토그래피. 크립토그래피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정보 암호화 기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보 암호화 기술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 평문을 사이퍼텍스트 암호문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그 방법을 보면은, 보통 두 가지 기법이 이용되는데, 첫째가 substitution, 어떤 비트 간의 비트 정보를 다른 값으로 대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A는 뭐 Z로 대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값을 주어진 표에 따라서, 그 나중에 가면 이제 S박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S박스, 그 S박스에는 대치하는 어떤 그 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S박스의 내용에 따라서 그 대치하는 거, 그런 기술이 이용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랜스포지션이라는 기술이 이용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비트 간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substitution, 이거는 대치라 그러고, 트랜스포지션, 이거는 위치 바꿈인데, 이두 가지 기술을 사용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어떤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는 게, 요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요런 권투시합에서 1라운드 있고, 2라운드 있고, 3라운드 있고, 4라운드 있고, 5라운드 있고, 이렇게 쭉 라운드가 있죠. 그것처럼 대치와 위치 바꿈을 해가지고 한 라운드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대치와 위치 바꿈을 해가지고 또한 라운드를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멀티플 스테이지 여러 라운드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암호문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대치와 위치 바꿈의 기술이 이용됐기 때문에 평문과 결과적으로 나오는 암호문의 그 사이즈, 크기는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됩니다.
그 암호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파일 사이즈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사이즈의 그 암호문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단계를 거치지만은 이게 서브스티튜션, 대치는 예를 들어서 8비트가 1바이트라 그러면은 1바이트가 다른 1바이트 정보로 바뀌는 거고, 트랜스포지션도 그냥 있는 상태에서 위치만 이렇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나오는 암호문은 평문과 크기가 똑같다. 그걸 이제 알고리즘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형태의 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보 암호화 기술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대칭키 암호화, 이거는 이제 동일한 키를 사용하죠.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나 복호화에 사용되는 비밀키가 동일하다. 그 다음에 거기 반대되는 비대칭키, 시메트릭 앞에다가 A자를 붙여가 어시메트릭이라는 것은 이때 A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칭키 방식, 이것은 두 개의 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퍼블릭키 인크립션, 공개키 알고리즘이 이 대표적인 비대칭키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암호화 기술을 분류하는 데는 이게 암호를 할때 어떤 블록 단위로, 예를 들어서 뭐 160바이트씩 이렇게 한 블록으로 이렇게 단위로 암호화를 하느냐, 아니면은 바이트 단위로 8비트씩 암호화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60바이트씩 한 블록으로 이렇게 암호화를 하고 또 다음 블록을 암호화를 하고, 그러니까 문장이 긴 문장이 있으면은, 파일이 있으면은 그거를 160 단위로 잘라서 암호화를 하느냐, 또는 8비트 단위로 암호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블록 사이퍼냐 아니면은 스트림 사이퍼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대칭키 알고리즘은 모든 보안 시스템이 그렇지만은 어떤 공격을 받을 건가 하는 것을 항상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대칭키 알고리즘의 가할 수 있는 가장 일반화된 공격은 브루트 포스 공격 방식입니다. 거기에 이제 자물쇠 번호로 4개로 이렇게 돌려서 여는 그 자물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라카 같은 데 많이 사용하는 거죠.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는데, 4개짜리를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이 자물쇠를 열려고 하면은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열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거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한번 시도해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10. 그러면은 몇번 시도해 보면 되느냐 하면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러니까 0000부터 시작해서 0001, 0002 이렇게 계속 해나가면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9999 이렇게까지 해보면은 그만번 시도해본 중에서 한 번은 맞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키값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이제 밑에 써놓은 걸 보면은 trying every possible key,
가능한 모든 길을 다 시도해 보는 거죠. 그렇지만 암호화에서의 차이점은, 이 자물쇠를 여는 것하고의 차이점은, 이 자물쇠를 시도를 해보면은 비밀키 값이 맞는 경우에 철거덕 열려버리겠죠. 그렇지만은 그 정보 암호화에서는 그 판단을 사이퍼텍스트에서 플랜텍스트가 나왔다는 그 판단은 또 인간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제대로 복호화가 됐다는 판단을 인간이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열쇠 자물쇠고 그림으로 그려놓은 고고하고의 차이점은 모든 가능한 것을 해보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 자물쇠는 키값이 맞으면은 철커덕 열리는 거고, 자동으로 열리는 거고, 이 암호문을 이 브루트포스 방식으로 해독했을 때는, 아, 이게 키값을 이걸 적용하니까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 복호화돼서 나온 것이 평문이 맞다라는 그 판단은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몇번 만에 열수 있느냐, 브루트포스 방식으로 했을 때, 위에 다시 그 자물쇠를 브루트포스 방식으로 여는 방법을 예를 들어 보면은 만 번까지 할 필요가 없겠죠. 확률적으로 한 5천 번, 반인 만의 반인 5천 번 정도 시도하면은 그 값이, 비밀키 값이 나온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세 번째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나는 지금 플랜텍스트 내용도 모르죠. 이 열쇠는 비밀키 값만 맞으면 철거덕 열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은, 암호문인 상태에서는 내가 그 플랜텍스트 평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트포스 방식으로 얘들이 분석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복호화돼서 나온 것이 평문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그러한 그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브루트포스 방식이 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약간의 어떤 그 날리지, 얘들이 그게 이제 expected plain text인데, 어떤 정보를 보냈을 거다라는 그 약간의 지식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plain text에 예를 들어서 공격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빨리, 이게 키값이 딱 맞았었을 때이 공격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은, 아, 이게 키값이 맞구나 하는 것을 빨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이야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를 한번 또 들어봅시다. 예,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 이거를 내가 일부러 한번 시청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만은 내용이 이제 한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한 단계는 그 2차 대전 중에 영국이 이제 좀 궁지에 몰려가지고 그 독일의 공격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내야 되겠는데, 독일이 이제 그 에니그마라는 아주 그 당시의 수준으로는 월등한 그런 암호화 기계를 사용해서 지휘 명령을 내려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이 도대체 정보를 해독할 수가 없는 거죠. 영국 측에서, 정보 측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대칭키 암호화 애니그마에서 사용하는 비밀 키값을 알아낼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다가 그 수학자 앨런 튜링을 이제 차출하게 됩니다. 초반부에 그 차출해서 이제 그 팀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팀을 만들어 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이제 콜로서스라는 기계를 만들죠. 만들고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날짜 어떤 주어진 날짜까지 이제 그거를 만들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는데 그 날짜가 가까워졌는데 이 콜로서스 브루트포스 방식으로 암호화 키를 해독하는 그 콜로서스를 어렵게 만들기는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게 그 독일이 보낸 그 암호문을 집어넣어 보니까 기계는 막 진공관이기 때문에 철끄덕 거리면서 막 돌아가는데 아무리 돌아가도 이그 해독을 못하는 겁니다. 키값을 못 찾아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키값을 도저히 못 찾아내서 얘들이 이제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실망하고 있는 그까지가 이제 한 2부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경우를 막이 콜로서스 기기를 이용해서 다 적용을 해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거의 뭐그이 사람들이 포기를 할 지경까지 갔는데 또막 압력을 받고 그런 영화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막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어떤 그 여자가 그 하나의 힌트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Some degree of knowledge about expected plain text is needed. 그건데 항상 그 독일이 그 지령을 보낼 때는 무슨 거를 보내느냐면은 날씨 이야기를 적고 그러니까 날씨는 영어로 weather죠, weather. weather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지령에는 하이 히틀러, 하이 히틀러라는 그 문자를 집어넣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앨런 튜링이 눈이 번쩍 뜹니다. 그래서 달려가 가지고 곧바로 그 콜로서스의 기계에 가 가지고 expected plain text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제대로 된 키를 적용해서 암호화가 복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판정하는 것이 뭔가 복화를 해 봤더니 weather와 하이 히틀러 이 단어가 거기에 복화된 문장에 들어있느냐? 그러면 이게 복화가 제대로 된 거다. 키가 찾아졌다. 이런 그 some degree of the knowledge 뭐에 대한 knowledge냐면 expected plain text 하이 히틀러 같은 그런 거를 거기다가 입력을 딱 시켜요. 콜로서스 기계에. 그러니까 기계가 척척척척 돌아가더니만은 멈추면서 키값을 딱 만들어 줍니다. 막 찾아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공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성공을 하게 되고 그 어떤 연합국의 그 어떤 전쟁 승리로 이어지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이 팀이 정보에 관한 것은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팀이 영원히 없었던 걸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콜로서스를 만든 팀이 존재하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이제 처리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팀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영화가 끝나는 그런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브루트포스 방식에서 그 키를 제대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익스펙티드, 뭔가 어떤 개들이 그 안에 문장이 들었을 거다라는 조금의 지식만 있으면은 쉽게 키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는 어떤 그 특정한 키 길이를 갖는 대칭 키 시스템을 암호 해독하기 위해서는 사용된 대칭 키를 알아내야 되는데, 이것을 그 브루트 포스 방식으로 가능한 모든 키를 다 트라이해서 시도해가지고 찾아내는데 걸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걸 한번 분석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지금 걸리는 시간은 그 마이크로 세컨드당 10의 6승분 정도를 한번 그 디크립션 해볼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가정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대칭 키로 암호화를 했을 때 키 사이즈가 32비트다 라고 하면은 이게 브루트포스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2의 32승번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100%로 그 사용된 키를 알아낼 수 있겠죠. 그때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2.15 밀리세컨드가 걸립니다. 키를 찾아내는데 56비트, 키 사이즈가 56비트인 경우는 마찬가지 조건에서 10시간이 걸리고요. 키 사이즈가 128비트인 경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최초로 대칭 키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서 상용화되어 나온 제품이 DES입니다. 그 DES 방식 암호화 시스템에서는 키 사이즈가 56비트 키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 암호 해독하는 컴퓨터가 마이크로 세컨드당 1마이크로 세컨드당 10의 6승번을 암호 해독을 이렇게 시도를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10시간 만에 이 문서는 해독이 가능한 거죠. 예, 이런 문서 해독 작업을 하는 일을 크립토 어널리시스트라고 합니다. 이게 애널리스트는 애널리스트인데 크립토, 그러니까 암호 해독 전문가 뭐 이런 뜻이죠. 크립토 어널리시스트라고 하는데 브루트포스 어프로치 방식을 사용할 때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DES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왜 금지되어 있냐면은 지금 암호 해독하는 컴퓨터가 1마이크로 세컨드당 뭐 10의 뭐 8승, 9승 이렇게 이번 번만큼의 그 해독 트라이를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거의 뭐 몇 초 안에 56비트 키 사이즈를 가지고 암호화 해 놓은 것은 몇 초 안에 다 해독이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더 이상 DES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안전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컴퓨테이셔널리 안전하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사이퍼 텍스트를 브레이크 하는데 걸리는 코스트가 그 인포메이션의 가치보다 더 크면은 컴퓨테이셔널리
시큐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2차 세계대전 때 지휘 통신하는 그 정보의 가치보다가 그 정보를 해독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정보가 예를 들어서 독일이 그 정보를 지령을 내려가지고 그 정보로 해서 공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재산상에서 뭐 1억 정도를 파괴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이 지령을 해석하는데 투입되는 코스트가 만약에 10억이었다. 그러면 그건 내버려둬야 됩니다. 그건 뭐 내버려둬도 1억밖에 손해 안 보고. 근데 이걸 해독하려고 그러는데 10억이 들어가면은 그걸 해독할 필요가 없죠. 이런 경우도 우리가 정보가 우리가 컴퓨테이셔널이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정보를 해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 정보의 유효 시간보다 더 크면은 이것도 컴퓨테이셔널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그 2차 세계대전 예를 들면은 공격을 연합군이 공격을 자 내일 공격을 한다고 지령을 공격을 하라고 지령을 내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정보는 해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틀이 걸려가지고 모레 가야지만이 이 정보가 해독이 돼서 나온다. 그러면은 공격하고 난 뒤에 해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 정보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컴퓨테이셔널이 안전하다. 해독은 할수 있지만은 그 주어진 시간 안에 해독을 못 하니까요. 이거는 컴퓨테이셔널이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피스텔 모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칭키 알고리즘을 이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랬죠. 근데 그거는 뭐 군사용이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이 대칭키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만 알았지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그것은 뭐 공개되지 않은 그런 사실이니까요. 그건 알 바가 아니고 그러면은 이 대칭키 방식을 이용해서 최초로 상용화, 군사용이 아닌 일반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알고리즘을 만든 게 그게 1973년 IBM에서 DES라는 그 방식의 대칭키 암호화 방식의 제품을 내놓으면서 사용한 모델이 이 피스텔 모델입니다. 피스텔 모델은 어떤 영역에 속하느냐 하면은 대칭키, 컨벤셔널 하다는 게 대칭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트림 사이퍼가 아니고 블록 사이퍼입니다. 그러니까 블록별로 이렇게 그 문서나 파일을 블록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암호화를 하는 블록 사이퍼 방식의 이 인크립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피스텔 그 넷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모델이 넷독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스텔 넷독에서 는그 설계의 특징이 다음에 이야기하는 몇 개의 그 파라미터 즉 변수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의해서 피스텔 그 넷도그의 특징이 결정되는데요. 먼저
피스텔 네트워크는 어떤 블록 사이즈를 사용하느냐? 블록 사이퍼이기 때문에 그 파일이나 문서를 몇 바이트씩 잘라가지고 암호화를 할 거냐 하는 그 블록 크기. 그게 하나의 변수가 되고요. 이 피스텔 네트워크의 변수가 되고, 그 다음에 키 사이즈, 비밀키, 대칭키, 대칭키의 크기. 당연히 이거는 키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보안성이 더 좋아지겠죠. 마찬가지로 위에 블록 사이즈도 크면 클수록 보안성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넘버 오브 라운드. 그러니까 각각의 라운드가 그 대치, 그 다음에 위치 바꿈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처리를 한다 그랬죠. 그게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여러 멀티플 라운드에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라운드를 몇 라운드까지 갈 거냐? 뭐 컨트샵에서는 12라운드까지 간다고 하면은 이 네트워크에서는 그거를 몇 라운드까지 처리할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운드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안성이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그각 라운드마다 키값에서 약간 키값을 변형해서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서브키, 키로부터 약간 변형시킨 그 서브키를 발생시키는 알고리즘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피스텔 네트워크의 변수는 암호화시키고 복호화시키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암호화 복호화에 걸리는 시간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보안성은 높아지고 내가 문서를 암호화하고 또 상대방이 문서를 복호하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예, 그게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암호화 복호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얼마나 빨리 할 거냐 하는 게또이 피스텔 네트워크의 하나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피스텔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쭉 보면은 플랜 텍스트 평문이 이게 블록 사이퍼이기 때문에 하나의 블록이 E 곱하기 W, EW 비트 크기의 블록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게 EW가 앞에 W 비트와 뒷부분 W 비트가 나누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나누어서 들어가는데, 그 보면은 F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F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Substitution, 대치, 그 다음에 Transposition, 자리 바꿈이 이렇게 수행되는 어떤 로직입니다. 그게 그 대치와 그 다음에 자리 바꿈이 거기서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키 값이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키 값이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서브키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에 의해서 라운드마다 유도된 약간씩 변형된 키 값으로 들어가서 그게 어떻게 대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자리 바꿈이 이루어지는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키 값에 따라서 결정이 돼서 각 라운드마다 이렇게 F로 약간 변형된 키 값이 라운드마다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조금씩 달라지는 키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처리가 되어서 그 오른쪽 네모 박스는 익스클루시브 오화 하는 쪽입니다. 빛들을 이제 익스클루시브 오화 돼서 다시 꽈배기처럼 왼쪽 W 비트가 오른쪽으로 오고 다음 라운드로 들어갈 때 오른쪽 W 비트가 왼쪽으로 와서 다음 라운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라운드 N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사이퍼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그 멀티플 라운드, 그 다음에 서브키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블록이 들어가고 키 값이 사용되고 이런 그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위에서부터 플랜 텍스트가 들어가서 사이퍼 텍스트가 나온 데까지가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암호화에 걸리는 시간이 되겠죠. 플랜 텍스트가 들어가서 사이퍼 텍스트가 나온 데까지가 이제 암호화에 걸리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가급적이면 줄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걸리는 거는 F라고 적혀 있는 그 substitution, 그 다음에 transposition 하는 그 로직이 시간을 좀 잡아먹겠죠. 여튼, 시간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이퍼 텍스트를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 피스텔 네트워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대칭키 방식의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에는 어떤 게 있는지 봅시다. 여기서 블록 사이퍼, 블록 단위로 암호화하는 블록 사이퍼의 종류를 보면은 DES가 있고 AES가 있고 트리플 DES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칭키 방식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플랜 텍스트를 암호화를 할 때 어떤 그 정해진 크기의 블록 단위로 암호화를 한다는 거죠. 블록 단위로 암호화합니다. 그래서 플랜 텍스트가 사이퍼 텍스트가 되는데 이 암호화하는 과정이 이 섭스티튜션과 트랜스포지션에 의해서만 이게 뭔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플랜 텍스트와 사이퍼 텍스트의 사이즈는 동일하다. 문서가 뭐 축소되거나 확장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암호화를 한다고 해도. 네. 예,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대칭키 방식의 블록 사이퍼는 세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 가장 먼저 나온 방식이 DES고 이 DES가 이전 번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브루트포스 방식에 의하면은 금방 해독이 되죠. 그런 게 해독이 되는 이유가 컴퓨터의 CPU 능력이 갈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70년도에 만들었던 그 방식은 그 당시의 컴퓨터의 컴퓨팅 능력만을 고려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이후로 컴퓨팅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에 컴퓨터 능력은 CPU의 그 헬스 사이클 그게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
그 능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은 뭐 상당히 CPU가 빨라졌죠. 그래서 그 DS 방식으로는 브루트포스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알고리즘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그 DS 라운드를 세 번을 적용하는 트리플 DS. 그러니까 DS 라운드, 총 라운드의 세 배를 해서 그 암호화를 하고 복호화를 하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한 게 트리플 DS입니다. 이거는 뭐키 사이즈가 DS에 비해서 트리플 DS는 세 배로 늘어나는 그런 장점은 있겠죠. 그 말은 그만큼 보안성이 DS에 비해서 트리플 DS가 우수해진다. 왜? 키 사이즈가 DS에 비해서 세 배나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라운드 숫자가 DS에 비해서 트리플 DS가 3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암호화 복호화를 하려고 할때 시간이 3배가 걸리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암호화 복호화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키 사이즈를 늘리기는 늘렸는데 트리플 DS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게 보안에 있어서 애물단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벨기에 있는 그 암호학자들이 빈센트라는 루벤 가톨릭 대학 교수하고 그 그룹이 이제 AES라는 방식의 새로운 모델, 피스텔 모델하고 다른 새로운 모델을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볼까요? DS. DS는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 약자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처음으로 상용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많이 사용되었던 암호화 구조고 이 DS 표준 이름이고 DS란 것은 표준 이름입니다. 표준 스탠다드 표준 이름이고 여기에 사용되었던 알고리즘은 DEA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데이터 인크립션 알고리즘이라 그래서 DE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ES는 블록 사이퍼고 스트림 사이퍼의 반대 개념인 블록 사이퍼고 그다음에 이 블록 사이즈가 64비트 블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W는 32비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키 사이즈. 키 사이즈는 56비트 크기의 키를, 비밀키를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피스텔 모델을 DS 방식의 스펙에 맞게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블록 크기가 64비트니까 64비트 플랜 텍스트가 평문이 입력되겠죠. 그다음에 키 사이즈는 56비트 키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어떤 변형된 과정을 거쳐서 라운드 1에 K1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라운드 2에 K2 값이 들어가고, 라운드 16에 K16 값이 들어갑니다. 즉, 라운드가 16라운드를 거치게 됩니다. 16라운드. 16라운드를 거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이야기했던 W비트끼리 한번 이렇게 위치를 바꿔줍니다. 위치를 바꿔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과정이 DES가 채택한 그 방식입니다.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DES에서는 64비트 블록을 사용하고 56비트 키를 사용하고 라운드는 16라운드를 사용한다. 16번의 라운드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4비트 평문이 들어가서 64비트 동일 크기의 사이퍼 텍스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16라운드 중에서 하나의 라운드를 골라가지고 한번 하나의 라운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깊이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그 C64라고 하는 것은 64비트 블록, 그러니까 암호화를 하려고 하는 64비트의 블록 데이터가 되고요. L32는 왼쪽 32비트, R32는 오른쪽 36비트, right, left, R은 right. 그다음에 K56은 56비트 키, 이렇게 표현할 때 먼저 R32, 오른쪽 32비트, 블록의 오른쪽 32비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48비트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32비트 데이터를 48비트로 만드는데 이때 약간 기존 데이터를 약간 중첩, 물론 그 중첩 원리는 규칙은 있겠지만은 지금 거기까지 뭐 들어갈 필요는 없고 우리가 지금 코딩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튼 R32를 이걸 48비트로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해서 키값 K56에서 어떤 이것도 역시 간단한 과정을 거쳐서 몇 비트의 키로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K56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부분이 틀렸습니다. K48, 48비트의 키 값으로 만들어줍니다. 48비트의 키 값으로. 그래서 양쪽 다, 하나는 왼쪽은 R48비트가 되고, 오른쪽은 K48이 됩니다. 48비트가 되면. 키값 48비트. 이거를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합니다.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하면은 X48이라는 중간값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6비트씩 잘라서 그룹을 만듭니다. 그러면 68이 48, 8개의 6비트 그룹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8개의 6비트 그룹에 대해서 6비트를 4비트로 교체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기술이 서브스티튜션입니다. 그러니까 6비트에 대해서 어떤 서브스티튜션 테이블에 가보면은 어떤 4비트로 바꾸라라는 그 값이 있습니다. 거기서 테이블이 지시하는 대로 6비트를 4비트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32비트가 되겠죠? 이 32비트를 트랜스포지션, 위치 바꿈을 한 게, 그게 X32가 나옵니다. 그럼 X32가 나오면은, 초창기에 거기 있던 레프트 32비트, 왼쪽 32비트와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해서 다시 X32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위에 있던 R32를 갖고 와서 이것을 컴바인해서
64비트로 만든 것이 그것이 사이퍼 텍스트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1라운드에서 수행되는 과정입니다. 예, 그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기호로 쓰면은 기호로 쓰면은 LI, I번째 라운드의 왼쪽 32비트는 I-1번째 라운드의 오른쪽 32비트가 되고, 그 다음에 I번째 라운드의 오른쪽 32비트는 I-1번째 왼쪽 32비트와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I-1번째 라운드의 오른쪽 32비트와 그 다음에 I번째 라운드의 48비트 키 값이 유도된 48비트 키 값이 들어가서, 이거는 56비트 키에서 유도된 거죠. 들어가서 어떤 펑션 F는 아까 서브스티튜션, 그 다음에 트랜스포지션이 들어갔죠. 거기서 나오는 값하고 익스클루시브화 된 것. 즉, F, I번째 키 값. 그 다음에 I-1번째 오른쪽 32비트 값이 뭔가 F라는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값과 I-1번째의 왼쪽 32비트가 익스클루시브화 돼서 그것이 나온 것이 오른쪽 I번째 오른쪽 32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퍼 텍스트 I번째 라운드의 64비트가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그림하고 한번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기호를 잘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선, 걱정거리가 뭐냐면 DSA의 걱정거리가 이 56비트 키 사이즈로는 브루트포스 공격에 너무 취약하다. 그거는 이제 테이블로 보니까 여기 밑에 키랭스가 56비트 꼭 가로치기 키랭스인데 56비트 키에서는 거기서 보면은 마이크로 세컨드당 10의 6승기의 복화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사용하면은 10시간 정도면은 복화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취약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트리플 DA, 트리플 DS라고 하죠. 트리플 DS는 그 DES 알고리즘을 그냥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만 세 번을 하는 거죠. 세 번을 합니다. 알고리즘을 보면은 사이퍼 텍스트를 만드는 걸 보면은 P가 플레인 텍스트인데요. 플레인 텍스트를 플랜 텍스트를 DES를 사용해서 K1이라는 56비트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다른 키, 56비트 키인 K2를 사용해서 복호화를 합니다. 이 복호화를 하는 과정은 사실은 이 복호 알고리즘이 암호화 알고리즘의 역순서이기 때문에 K1과 K2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암호화를 한번더 하는 것과 똑같은 DS 암호화를 한번더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것을 다시 역시 56비트 키인 K3를 이용해서 DS 암호화를 한번더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16라운드 암호 한번 수행되고 또 16라운드 여기서는 복구하지만은 암호와 다를 바 없는 과정이 실행되고 또 16라운드 암호와 같은 과정이 실행이 됩니다. 48라운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런 후에 이제 사이퍼 텍스트가 만들어지고 그때 사용되는 키는 K1, K2, K3 키가 순서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플랜 텍스트를 만들 때는 복호화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사이퍼 텍스트에서 반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K3를 먼저 적용을 해서 복호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K2를 적용해서 암호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K1을 적용해서 복호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암호화의 반대 순서가 됐죠. 역순이 됐죠. 역순. 그러면 이제 플랜 텍스트가 복호화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플 D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DS 56비트 키를 사용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168비트 56 곱하기 3인 168비트의 키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보안 강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안성이 그만큼 우수해진다는 거죠. 그 반면에 암호화를 하고 복호화를 하는데 48라운드 건투 선수가 16라운드 뛰는 거하고 3배인 48라운드 뛰어라 그러면은 너무 지치겠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 트리플 DS를 사용하면은 암호화 복호화에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NIST가 미국 그 National Institute of Security S가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테크놀로지 표준 기술 뭐 그 국가 기관 이런 뜻인데요. 미국 기관입니다. 여기서 이제 트리플 DS를 사용하자 앞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래는 트리플 DS를 사용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잘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AES 방식 벨기에 그 빈센트가 만든 그 AES 방식이 지금은 보통 사용되고 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과거에 사용되었던 그 암호화 알고리즘의 원리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대칭키 암호화죠. 그래서 그 크립토그래피 그 정보 그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암호화 기술에 대해서 봤고 우리가 공격을 생각할 때 대칭키 암호화는 브루트포스 방식으로 그렇게 키를 알아내는 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고 그래서 그 이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 상용 제품이 되면서 피스텔 사이퍼 스트럭처가 이제 개발이 됐고 거기 각해서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인 DS 트리플 DS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DS가 브루트포스 공격에 취약해졌기 때문에 트리플 DS로 이제 사용하도록 트리플 DS를 사용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트리플 DS가 48라운드를 뛰어야 되는 건투 선수처럼 너무나 이게 암호화 복호화를 하는데 부담이 컸기 때문에
키 사이즈는 3배, DS의 3배로 늘어나서 보안성은 우수해졌지만은 사용하기가 불편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AES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데까지 이번 시간에 강의를 했습니다.